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가슴이 막 설레는데요. 자, 요즘 덕분 스쿨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질문했어. 자, 지금 우리 질문하신 세종님은 요즘 방학이라 자기가 방학 동안에 뭘 하긴 하셔야 돼요. 덕분 스쿨에 뭘 하는지 봐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덕분 스쿨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덕분 스쿨에는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뭐냐면, 예, 덕분반에서 공부하고, 존중반에서도 공부하고, 신뢰반에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생활 속 지혜라는, 생활 속 지혜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덕분스쿨 공부다, 이렇게 공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도 신청방이라 해서 기도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예, 탁발 나눔 방도 있는데요. 요런 방에 들어가서 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 또 기본적으로 하는 건 조금 소상히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이게 반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무엇을 첫 번째는 깨달았냐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두 번째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변화는 뭐가 있었느냐, 세 번째,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 이 좋은 걸 주위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나,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강의 듣고 밴드 댓글로 올려주면 그걸 보면서 또 서로 공유하면서, 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발견해서 또 거기서 또 함께 나눔으로, 네, 공부를 얻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생활 속 지혜 통해서 덕분스쿨에서는 잠자기 전에 내일도 숨을 쉬게 된다면 무엇을 해볼 것인지 미리 적어두고 이렇게 논문을 해봐라, 이렇게 미리 적어두고. 그게 하루 일과를 내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을 미리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생활 속 지혜에 올려서 안내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지구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 살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나, 이렇게. 지구 살리기, 지금 지구 살리기 오늘 며칠째예요? 우리 천일 결사를 하고 있는데, 천일 결사, 천일 동안 우리 지구 한번 살리고자 며칠 안사나. 아, 오늘은 872. 지금 우리가 천일 결사 중에 872일째 많이 없죠? 예, 지금 우리 부산의 총재님께서 지금 지구 살리기 총재님이세요. 지구 살리기. 요 우리 교리 생활 속 지혜도 우리 교리, 예, 우리 실천센터 우리 저 명장님께 생활 속 지혜 공부 다 안내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감사한 일, 이렇게 고마운 표현, 이런 것도 적는 것이 덕분스쿨 공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분스쿨은 공부 되게 짬지게 시킨데, 그 다음에 지금은 76차 100일 기도하면서 지금 거기에 에너지체 완성이라는 공부가 이게 큰 타이틀이 하나가 76차 100일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별하게
또 분석해서 하고 있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덕분 석분에서는 또 뭘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치, 마요. 이 물 따뜻하게 좀 한 잔 드릴게요. 아, 제가 있습니다. 응? 제가 있어요. 물을 한 잔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덕분 석분에 이제 지금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덕분 석분을 다닌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공부니까 아주 빡시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거기 덕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9시 기준으로 10시를 넘기지 않도록 해서 주무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 지금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부터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게 덕분석을 네, 본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엄청 빡시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덕분석을 또 뭐 할까요? 요즘 덕분석을에서는 지금 자, 가르침 준 것을 이렇게, 책으로도 내고 녹음해서 공유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석권에서는 가르침 준 것도 세상과 공유하게 해서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책만 해도 엄청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덕분반은 밤새 안녕 36개당 제목으로 아, 책 좀 한 판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덕분서구에서는 이 덕분반 책이 36개다. 밤새 안녕 책이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있고, 그 다음에 또, 존중반. 존중반 행복의 일부 책인데요. 행복의 일부 책. 이번엔 또 업그레이드해서 공부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소책자로 해탈도 나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심도 나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명도 나와서 공부하고 지금은 뭐요? 지구도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도 지금 이어서 출판하는 게 건강 119 그 다음에 성화의 눈물 성화의 눈물 삶에도 그 다음에 실내반도 강의 책자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쭉 시리즈로 많이 지금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덕분석권에서 네. 해나가고 있는 일들 지금 해나가고 덕분석권에서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아, NH 완성역에 지금 뭐 총력을 기울여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덕분석분 공부 안에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덕분석분은 학교가 이렇게 3층 건물에 위에 옥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공사로 이렇게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하고 그 자기 자신이 깨달아져 있는 걸 알게 하고 깨달아져 있다. 그걸 알고 상대에도 깨달아져 있는 걸 알게 해주는 이게 맞춤식 서비스. 맞춤식 서비스 공부를 하고, 그걸 하면 여기 이제 NH 완성입니다. NH 완성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기 더 올라가면 이제 처음과 똑같이, 처음에도 어느 구사례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표현력이라고 해요. 여기 어느 구사례. 이렇게 덕분석을 공부를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 표현을 잘해야 되면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게 갈등 표현 공부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덕분석을 또 뭐 하고 계실까요? 덕분석을 하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요. 일상생활을 분초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양을 준비한다 이러면, 여기 몇 시, 뭐 6시, 10분, 이러면 10분. 공양 준비 몇 시까지 끝나고, 공양 했을 때 몇 시, 몇 분. 이런 식으로 하루를 전부 다 낱낱이 시간별로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본부 실천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리면 자기 하루가 예를 들면 뭐 따라고 전화했는데 30분이나 했다는 거 자기가 보는 거예요. 왜? 전화 몇 번 했는데 벌써 몇 시간이 흘렀어.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많이 빛나지 않게 쓰구나를 모르고 지나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간을 빛나게 쓰게 도와주려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질문한 덕분에 여러분들도 알게 됐는데요. 예, 지구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몸 받아서 몸도 빛나게 시간도 빛나게 쓰는 것을 예, 훈련하도록 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이 예, 방학 동안에 해보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방학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예, 뭐 예를 들면 운동하러 갔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했다든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써서 해보시면 하루 시간 보내는 게 딱 드러나. 예를 들면 유튜브 뭐 몇 분 이렇게 쭉쭉 봤다고 그냥 몇 분 안 본 거 같는데 보면 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걸 그걸 체크해 주나. 그냥 뭐 채팅 몇 분 왔다 갔다 한 거 같은데 시간을 버리고 벌써 30분 훌쩍 지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철저히 빛나게 쓰도록 하는 게 덕분스쿨. 이런 거를 바른 생활 습관이라 해서 거기에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해줘. 습관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왜? 저절로 하게 만들어져.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저절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덕분스쿨에서 습관 중에 이 지구에 왔을 때 밤새 안정한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한지 금방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 자랑도 할 거 이야기할게요. 그런 공부할 때 밤새 안정이 제 밑바닥에 제일 먼저 크게 깔려있다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요 밤새 안정이 딱 밑바닥에 있는 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늘 떡방간을 집에서 사요. 벌떡 퍼뜩 이러고 맨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벌떡 일어나. 제가 봉수사 행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일어나면 이게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딱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을 다 놀래가지고 그냥 옆으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섣부른 거지. 얼마나 벌떡 일어나.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퍼뜩 딱 움직여. 그리고 삼박자를 해. 늘 즉시하고 반드시 할 때까지 그냥 해. 그래서 이런 습관, 벌떡, 퍼뜩, 즉시. 이게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 이분 내로. 아시겠죠? 요 습관은 지금 우리 생활 속 지혜에다가 이렇게 지금, 올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지금 이 습관은 너무 좋은 습관이라 제가 함께 해보자 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습관으로 의외로 제가 이렇게 NHL 한승 보거든 상당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좀 이따 하지 마 이랬던 거를 이거 훈련하다 보니까 2분 내로 하는 거는 그냥 바로 하잖아요. 대부분은 뭐 좀 미뤘다가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 세계적인 인물도 불떡 일어나서 퍼뜩 2분 내로 할 수 있는 걸 착착착 하고 계시죠? 네, 너무 잘하죠? 야, 근데 내가 우리 세종님하고 종선님하고 그 덕분방 강의 들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와, 감동이에요.
지금 10대에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사고 내가 이걸 통해 뭘 깨달았는지 나의 변화가 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전해주는지 근데 맨날 보면 전해주는 건 내가 나한테 전해 어. 내가 나한테 전한다 하면 안 돼 내가 자신에게 전한다 어, 나는 하나밖에 없어 왜 전체가 나고 자신은 개체가 어, 그래서 나 자신 나가 자신한테 전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떡불수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습관은 지구에서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루어내는 게 많아요. 여기를 통해서 뭐라냐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성취감과 지구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감 중에 하나가 성취감. 단감, 밀감 세 발에 피해요. 이 성취감 한번 보세요. 이거 먹다 보면 맛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요. 요게 있어야 돼요. 요런 걸 많이 먹다 보면 또 자존감이 달려요, 자존감. 이 감도 되게 맛있어요. 이런 감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밀감은 팍팍 밀어줄 때 먹고 또 감을 못 잡을 때는 단감으로 단단히 감 잡아가면서 성취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걸 팍팍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지금 해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